이 물의 성상에 대해서, 물의 성상에 대해서, 성상에 대해서 한번, 먼저 한번 공부를 하고, 이 유체의 밀도, 비중, 비중량과 점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물의 그 성상은 뭐냐면은, 유체인 물은 소화 용수로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그죠? 그럼으로써 물의 고유한 성상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물을 소화 용수로 사용하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물은 비열이 높습니다. 비열이. 네. 자, 우선 비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비열이 뭡니까? 비열.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그래요. 그죠?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고, 이거의 단위를 kJ per kg 켈빈으로 해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얼마냐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Q는, 예, 열량 구하는 공식 Q는 GCP 데타 T를 갖다가 우리가 이, 계산을 하죠. 그죠? 예, 열량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이거의 단위는 kg per hour. 이 CP는 비열이니까 요거고, 데타 T는 온도차를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니까, 이 비열을, 고유의 물질의 비열을 알면은 우리는 온도차와 얼만큼의 양의 물이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열량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열이, 물이 최고로 커요. 그래서 자, 물이 있고 증기가 있고 그다음에 공기가 있습니다. 그럼 물의 비열은 얼마냐면은 1kcal per kg 도씨예요. 예. 켈빈이나 마찬가지예요. 온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다음에 증기는 0.44 kcal per kg 도씨. 공기는 0.24 kcal per kg 도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네, 어쨌든 외우셔야 돼. 자, 그러면은 지금은 SI 단위를 쓰기 때문에 이걸 SI 단위로 바꾸면은 이거는 4.19를 곱해야 되죠. 4.19 kJ per kg 켈빈. 그죠? 0.44 곱하기 4.19 하면은 1.85 kJ per kg 켈빈이에요. 자, 0.24 곱하기 4.19를 하면은 1.01 kJ per kg 켈빈이에요.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물의 비열이 최고로 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죠?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은 1kcal면은 1도씨에 1kg을 1도씨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증기는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0.44kcal예요. 예. 물에 두 배 정도로 적죠. 그죠? 예. 적어요. 공기는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0.24kcal입니다. 예. 물에 무려 4분의 1만큼의 열량만 있어도 1도씨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왜 킬로칼로리로 말씀드렸냐면은, 이게 몇 배가 되는지를 알려면은 여기서 킬로칼로리를 하면 딱 알아요. 물은 1이니까 1에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 요거를 외우시고 이렇게 뭐 하는 건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요거를 안다 그러면 4.19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요거를 안다 그러면 곱하기 4.19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비열에 대해서 완전하게 지금 아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사람이 이 몸에서 돌아다니는 이 순환을 시켜주는 게 피죠. 그죠? 피가 바로 액체예요. 그죠? 근데 비열이 높아요. 비열이. 예. 이 비열이 높습니다. 이 비열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철에 실내에 한 20도 있다가 바깥에 영하 한 10도 되는데 이렇게 그 옷을 입고 나가도
바로 그 온도를 바로 바뀌지 않는 이유가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거 1kg을 1도씩 올리는데 1kcal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좀 시간이 걸리죠. 근데 만약에 우리 몸에 공기가 이 순환을 하고 있다면은 4분의 1만 있어도 이 온도가 확확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체온 변화가 너무 심해지죠. 그럼 사람이 오래 살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비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알아놓으시고, 물의 성상이 비열이 높기 때문에 소화수를 많이 쓴다. 그 다음에는, 비열, 증발열이 매우 높아요. 예, 증발열이 높다. 예. 그래서 물로도 소화를 하면은 증발을 시키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냉각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